같아요. 네. 강원도 양구의 한 시골 마을입니다. 이곳에 매일 깨볶는 소리가 들리는 집이 있습니다. 부부 시절에 안 했는데 부부에 대한 그렇게 부자는 저덕적이신데요. 얼레리 꼴레리. 자, 앞에서는 못 맞는 장난꾸러기에. 장난꾸러기에. 아이고. 눈 감고 잘 자라고. 예, 잘 잘게. 90세 넘은 진행애교와 웃음으로 아내를 웃게 만드는 이분. 바로 오늘의 주인공 손순복 할아버지십니다. 여긴 두 살이 아리야. 그러니까 10살인데 뭐 꼬매야. 인면으로. 자, 남편을 살뜰하게 챙겨주는 연상의 아내와 살다 보니 90세 할아버지도 아내 앞에서는 여전히 꼬마 신랑입니다. 그렇게 80년간 그림자처럼 아내 뒤를 열심히 쫓아왔습니다. 얼굴이 이쁘잖아. 얼굴이 이쁘잖아. 얼굴이. 얼굴이 이쁘면 다 이쁘지. 올해 90세 남편이 92세 아내에게 꼭 할 말이 있다는데, 자, 못 말리는 부부의 유쾌한 인생 이야기 들어보세요. 이른 아침 이 집에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무엇을 기다리시는 건지 초조한 걸음으로 멀리 살펴보시는데요. 아니, 절대 없는데. 여기 섰으면 내가 찾아서 보고. 네. 할아버지의 숨바꼭질이 시작된 겁니다. 아, 어디 가셨나 보다. 자, 짐작하셨듯이 술래는 바로 아내죠. 예. 이때만큼은 마을 구석구석 안에 흔적을 쫓는 명탐정이 되십니다. 어디 계시죠, 이제 애타시네. 점점 표정이 안 좋아지세요. 네. 매일 동네를 시끌벅적하게 만드는 할아버지의 묘한 이 술래잡기. 이 마을에선 이미 익숙한 풍경이 됐습니다. 눈이 안 보이면 할머니 걱정되세요? 그럼 찾아야지. 여기 누구 없잖아. 아내가 잠시만 안 보여도 애타게 네. 온 동네를 찾으러 다니시는 할아버지입니다. 아이고. 자, 그러던 할아버지에게 멈추셨어요. 딱 뭔가 포착됐습니다. 잠깐만, 기도되는 일이야. 저가 돌아다니면 이긴데 눈. 헐리는데요. 아무리 먼 거리에서도 사랑하는 아내만을 정확하게 알아보신다는. 눈도 좋으시네요. 시력도 아주. 과연 맞을까요? 저기가 떨어진다. 딱 보고 아시는 거예요? 이야. 자, 가까이 오십니다. 아... 맞나요? 파졌습니다. 예. 수십 년째 할아버지 애타게 만드는 그녀, 92세 윤혜윤 할머니십니다. 그대 약 처음 먹으려고. 여기 무슨 약을 줘? 약 안 쳤어. 저사우래도 지금 저 괜히. 자, 이렇게 눈에 안 보였다고 괜히 툭덜대는 것도 잠시고요. 이제야 제자리를 찾은데 할아버지 발걸음이 아주 가볍습니다. 안 들키니까 그 찾아야지 그럼 어떻게? 아유, 이제 웃으시네요. 찾으생기지. 그 어디가 있나 하고. 아유.